저는요, 이 교단이고, 뭐, 노회고, 뭐, 이런, 이, 소위 이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는 사람. 아예 그냥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니까 허리가 휘일 정도인데, 내가 뭐, 교단 가지고 뭐, 걱정하고, 뭐, 노회 가지고 걱정하냐, 뭐. 그래가지고는, 저는 아예 그냥 관심을 안 두었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소속은 어디다 이름을 걸어도 걸어야 되니까, 내 친구가 있는 노예, 내 친구가 힘께나 쓰는 노예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그 친구 백으로 그냥 노예도 참석 안 하고, 나는 뭐, 내할 일만 했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만 그저 열정을 쏟았고,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저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교회만 교회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될 때 네가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느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와야 된다. 잘못될 때는 잘못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를 나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총대까지 나갔어요.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만 모였으니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단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대답하세요. 보수가 뭐요? 보수가 뭐요? 말을 바꾸면 보수가 뭐요? 어? 진리를 수호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말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친다고 하는 영적인 지조를 가진 것이 보수 아니요, 보수. 그렇죠? 그 정도로 날이 시퍼를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교단이라면 달라야죠. 적어도 목사끼리 모였는데 달라야지. 근데 그 하는 짓들이 뭐예요? 거짓말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임마라고 저기서 정하라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금방 성찬식 한다고 뭐 거룩하신 주여 주여 하고는 뭐 주님의 떡입니다, 뭐 잔입니다 하고 떠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요.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저 돈이 깔려 있어. 루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요. 한번 가서 설교하고 오면 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 루머가 얼마나 돌아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곳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는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총회 총대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뿌렸어요. 당신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돈 받고 선거하고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탁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셔. 안 되지? 그러고는 그냥 내용도 안 읽고 포켓에 집어넣어버려 그냥. 그리고는 봉투 받아요. 양쪽 다 받아가지고 나 챙겨서 한 1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돈 얼마나 사랑해요. 예? 이게 목사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사대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가늠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